공룡 윌크. 도넛 레인저. 우와. 도넛 레인저, 이제 너도 끝이군. 잘 가라. 더 디다크 파워. 안돼. 어, 뭐지? 무슨 일이야? 혹시 다크마왕의 저주인가? 야, 그래, 초코. 그 거울 좀 사와줘. 아니, 그나저나 이 윌크 녀석 왜 안 오는 거야? 윌크,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야? 내가 몇 시에 출근하든 무슨 상관이야! 아, 출근하느라 너무 피곤하네. 브래드, 봉차 한 잔 타와. 뭐라고? 뭘 꾸물거려! 당장 타오지 못해! 윌크, 저 녀석이 갑자기 왜 저러지? 윌크, 여기 홍차... 야, 이 녀석이 어딜 갔어? 어? 윌크? 아, 액자 닦고 있는 거야?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고. 윌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얼굴도 새로 그려줄까? 그만, 그만해! 그 못생긴 얼굴 보기 싫은데 잘됐다. 아이쿠, 미안. 얼굴 좀 닦아줄까?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누가 나 좀 살려줘! 몸 멈추지 못할까? 신의 사제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군. 아라라, 신부님이신가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역시 이 우유에게 못된 악령이 쓰인 거군. 악령이요? 어떡하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 성스러운 물로 저 끔찍한 악령을 물리쳐보겠습니다. 아테론노 스페이스 방대기어스 안기어스. 성령의 힘으로 명하노니 악령은 물러나라! 이 못된 악령아, 성수 맛이 어떠냐? 너무 싱거워! 간이 안 맞잖아! 아니... 이거 간 하나 딱딱 못 맞추나? 이렇게 강력한 악령은 처음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속세를 떠나 조용히 살려 했건만 안 되겠군. 스님님, 저놈의 귀신 악령 좀 물리쳐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부처님의 힘으로 악귀를 물리치겠습니다. 뭐야? 대머리 주제에 이발소는 왜 와? 보통 악귀가 아니구나. 하지만 니놈도 나의 108배 공격은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니 밥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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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108배 공격이 어떠냐? 아이, 나 이 사람 뭐야? 다들 물러서시오.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겠군. 당신은 누구시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삼신할매의 정기로 50년 숙성된 모닝빵 무당이요. 방울구스로 너의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주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으아, 시끄러! 당장 멈추지 못해! 사악한 마귀야 그만 물러가라! 으아! 어? 이거 느낌 좋아! 내 스타일이야! 만만한 녀석이 아니구먼. 하지만 이번엔 못 따라올 게다! 받아라! 쌍방울 리듬 파워!
어쩌냐, 이건 따라올 수 없겠지. 오, 신나는데 좀 더 빠른 거 없어? 멋있지? 아싸. 아이고 내 발목. 괜찮으십니까? 한창 재밌었는데 시시하게 뭐야? 좀 더 방울을 흔들어 보라고. 이 잔인한 놈, 빵이 이 지경이 됐는데 웃고 있다니. 저 녀석은 훨씬 더 강해요.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겠어요. 신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로 삼신 할매의 영험함, 모든 기운을 모아 일리즌 크로스파이어. 어떠냐, 성령의 힘이 당장 우유 소년의 몸에서 떨어지지 못할까? 괴로워. 다녀왔으니. 어우, 눈부셔. 세상에,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손님들은 왜 거기 누워있고? 초코, 윌크를 조심해! 네? 얜 또 왜 이래? 이게 무슨 냄새야? 사장님, 얘 몸속에 우유가 상했는데요? 다 됐다. 신선한 우유로 갈아줬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 베이커리 타운 전체가 정전이었던 거 모르세요? 윌크의 집은 냉장고인데 전기가 나가버렸으니 몸속에 우유가 상한 거죠. 잘 잤다. 지금 몇 시지? 윌크, 너 괜찮냐? 그럼요,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어?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셨어요? 사제님, 성수병 떨어뜨리셨어요? 응? 왜들 이러시지? 저주받은 저택. 구독자들아, 안녕! 오늘은 폐가 탐험을 해볼 거야. 이 저택엔 돈 많은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택에 불이 나서 부부는 죽고 말았대. 그래서 지금도 한인의 집 부부의 유령이 저택을 떠돌아다닌대. 벌써부터 오싹오싹한데. 이 집에 부부의 재산이 숨겨져 있다던데. 이게 뭐지? 여기 살던 신혼부부인가? 왜? 무슨 일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빵튜브에서 유명한 꽈배기 VJ가 폐가 탐험 갔다가 실종됐대요. 저런 데 가니까 사고가 나지. 요즘 젊은 애들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쓴다니까. 사장님, 이 집 모르세요? 여기 되게 유명해요.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폐가인데. 뭐? 보물? 네! 값비싼 보물들이 커다란 글자간에 가득 차있대요. 사장님 뭐 하세요? 아, 뭘 꾸물거려? 빨리 보물 찾으러 폐가에 가야지. 무서워. 정말 기분 나쁜 집이야. 뭐가 기분 나빠? 보물이 한가득 쌓여 있을 것만 같은 고급스러운 집이구만. 자, 그럼 가보자고. 살려주세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그냥 초콜릿 박쥐예요. 뭐? 박쥐였어? 치, 괜히 놀랐네. 사장님, 여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들어가지 말아요. 겁쟁이들 같으니 두려운 일은 반드시 하라는 말도 몰라. 자, 빨리 들어가자고.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람? 으아, 무서워. 윌크, 붙이지 마. 오, 보물의 냄새가 나는데. 빛, 거울, 연필. 뭐야 이건? 죄다 쓸데없는 것밖에 없네. 으아! 무슨 일이야? 으아, 저기요.
윌크, 이건 그냥 바퀴벌레잖아. 뭘 이런 걸 무서워해? 바퀴? 이런 녀석, 겨우 바퀴벌레 때문에 호들갑을 떤 거야? 전 바퀴벌레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다른 곳도 가보자고.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윌크, 너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냉장고 좀 살펴봐. 네. 여기 피가 있어요. 피라고? 이거 잼인데요? 잼? 보세요, 딸기잼. 그러게, 빵에 피가 어딨어? 이 겁쟁이 녀석. 아까 사장님도 기절하셨으면서. 그나저나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2층도 있던데요? 오, 그럼 가보자고. 저도 같이 가요. 우와!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중세 기사 갑옷이잖아. 오래된 저택에 종종 있는 거야.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 같아. 윌크, 빨리 안 와! 가요! 윌크, 무슨 일이야? 저기 갑옷이 움직였어요. 응?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 자꾸 빵 놀래킬래? 정신 차려, 윌크.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진짜 움직였어요. 좋고, 아무래도 이 집 수상해. 진짜 유령이 있는 것 같아. 에휴, 윌크, 너 아까 바퀴벌레 보고 놀라고 딸기잼 보고도 놀랬잖아. 아니, 진짜로 뭐가 있다니깐. 너 또 왜 그래? 조코, 너 뒤에. 뒤에 뭐가 있길래. 뭐야? 무슨 일인데? 다들 왜 놀라는 거야? 저기. 사장님, 뒤에요. 내 뒤? 저기요. 여기요. 저기. 어디?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뭐야? 다들 가버렸잖아. 너희들 이러기야? 보물 찾으면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보물이 좋긴 좋지. 다시 보물 찾으러 가자고. 여기가 마지막 방이군. 원래 침대 밑에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는 법이지. 역시 내 말이 맞았군. 오, 돈이다, 돈! 으아, 유령아! 도망쳐! 과자 봉지잖아. 에? 이건 또 뭐야? 별다방 커피? 이렇게 오래된 저택에 과자 봉지랑 별다방 커피라니 이상한데. 에? 이건 최근에 발행된 지폐잖아. 윌크, 초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혹시 지금쯤이면 녀석들도 도망갔겠지? 우리가 전을 뒤집어 쓰고 유령 연기를 한 줄 꿈에도 몰랐을걸. 은행에서 힘들게 훔친 돈을 저 멍청한 빵들에게 뺏길 뻔했지 뭐야. 뭐? 연기? 감히 날 속였겠다. 브래드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당한 만큼 갚아주겠어. 생크림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블루베리 잼과 딸기 잼으로 신부 화장을 한 뒤 낡은 식탁보를 가위질 해서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히면 어때? 영락 없는 유령 신부지? 초코 시럽으로 흉터를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와 계피가루를 섞어 여기저기 묻히면 누가 봐도 한 쌍의 유령 부부라고. 아이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유령 같은데. 다들 각오하라고. 뭐야? 왜 갑자기 정전이야? 화장대!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오자! 저리 가라고! 치즈스틱 살려! 감히 날 속이다니 꼴 좋다. 응? 이건 뭐야? 밀크 코코? 이거 윌크랑 초코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봐, 사진 속 부부가 너희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도 한이맺힌 부부의 유령이 저택을 떠돌아다닌대.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설마. 그런데 사장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지? 그러게, 아직도 봄을 찾으시나? 진작에 나오길 잘한 것 같아. 그 저택은 정말 이상했다고. 유령의 집. 자, 다 됐습니다. 우와, 진짜 조커 같잖아. 이번 할로윈 파티 최고의 커플은 보나마나 우리야. 어서 할로윈 파티 가자. 그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와, 드디어 마지막 손님까지 끝났어. 초코, 할로윈 저녁인데 뭐 할 거야? 나 집에서 공포 영화나 보려고. 밀크, 넌 뭐 할 건데? 난 치즈랑 같이 유령 분장하고 사탕 받으러 다닐 거야. 재밌겠네. 난? 응? 밀크, 초코, 나랑 같이 놀이동산 갈래? 응? 사장님이랑요? 싫은데요? 같이 가자. 할로윈 대위에 놀이동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전 치즈랑 사탕, 사탕 한 박스 사줄게. 한 박스요? 전 집에 가서 영화나. 넌 내일 출근하지 마. 오케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나랑 놀이동산 가자. 좋아요. 빨리 출발하죠. 그래, 그래.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어때? 같이 오길 잘했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놀이기구나 타러 가자고. 좋아요. 하나도 안 무섭네. 이 정도는 다 줘야 놀이동산 왔다고 할 수 있지. 맞아요. 더 무서운 건 없을까요? 응? 저기 보세요. 응? 유령의 집이에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시끄러워요. 근데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러게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빨리 들어가요. 왜 이렇게 으스스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붙지도 마요. 여기 있는 관 있잖아. 설마 저 안에서 뱀파이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뭐야? 이게 뱀파이어야? 하나도 분장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쟨 뭐야? 몰라요. 여긴 실험실이잖아. 사장님, 저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뭐야, 평범한 컵케이크잖아? 설마 프랑켄슈타인은 아니겠죠? 뭔 유령의 집이 이렇게 엉성해? 수고하세요. 야, 공동묘지라니. 해골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시체다! 사장님! 에휴, 정신 차리고 이거 보세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뭐야, 분장이 안 됐잖아? 생기가 넘치는데요? 안 무서우시죠? 죄송합니다. 에이, 시시해. 사장님, 같이 가요. 이번엔 뭐야? 여기 TV가 있어요. 으악! 사장님! 갑자기 TV가 켜졌어요! TV 속에 우물이 있잖아! 우물에서 빵이 나와요!
오지마! 오지 말라고! 제발 다시 들어가세요! 사장님, 윌크 제대로 좀 봐요. 어? 저 좀 빼주세요. 헐. 영차, 영차.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머릿결 진짜 좋다. 어디서 하셨어요? 전 브래디 발사에서만 해요. 이게 뭐야? 비싼 입장료 내고 온 건데 귀신들이 분장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이래갖고 장사가 되겠어? 이래서 손님들이 없나 봐요. 저기... 많이 실망하셨죠? 죄송해요. 오늘이 할로윈 축제라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분장사님이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분장을 못했지 뭐예요. 놀이동산에 오신 분들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유령의 집은 망하고 우린 실험체 되게 생겼다고. 아이고, 이제 다 끝이야. 망했어, 망했다고. 너무 안 됐어요. 그러게. 아, 어? 사장님이 이분들을 할로윈 유령처럼 꾸며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브래드 씨, 제발 도와주세요. 유명한 이발사니까 저희를 무섭게 꾸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리야, 여긴 이발 재료가 하나도 없잖아. 재료라면 걱정 마세요. 여기 마녀 주방에는 크림, 과일, 시럽까지 필요하신 건 다 있어요. 그럼 이발을 시작해볼까? 역시 사장님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파이어의 기본은 창백한 피부? 입가를 토마토 케첩으로 시뻘겋게 칠하고 초콜릿 시럽으로 머리를 그린 뒤 뾰족한 뿔까지 붙여주면 저 뱀파이어야! 프랑켄슈타인 하면 초록색 피부지! 초콜릿 잼으로 머리털을 그리고 초콜릿 시럽으로 곳곳에 흉터를 그린 뒤 뼈다귀 과자를 반으로 쪼개 야! 머리 양옆에 붙이면 누가 봐도 프랑켄슈타인이지! 개골 유령이야 간단해! 머리 위에 하얀색 크림을 듬뿍 뿌리고 지륵같은 눈동자와 흉흉한 콧구멍, 소름끼치는 미소까지 그리면 개골 유령 완성이지! 할로윈에 마녀가 빠질 순 없지! 쿠키로 모자층을 만든 뒤 그 위에 생크림을 얹고 초콜릿칩을 뿌린 뒤 블루베리 잼을 입가에 바르면 할로윈 마녀 등장이요! 와, 진짜 할로윈 귀신들 같아요! 손님들이 다 깜짝 놀라겠는데요? 브래드 씨, 감사합니다! 이제 배역에 몰입할 수 있겠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자, 손님들에게 특별한 할로윈을 만들어 주라고! 네! 귀신님들 고생하세요! 멋진 공연하세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와, 오늘도 사장님이 멋진 활약을 하셨어요! 저분들 월급 끊길 일은 없겠네요. 에? 그러고 보니 이발비를 안 받았잖아! 되돌아가야겠어! 여보시오! 왜 저기서 나오는 거요? 아, 저희가 유령의 집에서 에? 배우분들을 무섭게 꾸며줬어요! 에? 무슨 소리요? 저 안에 아무도 없는데? 네? 안에 배우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리가. 배우들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할로윈 축제인데 유령의 집을 못 열다니 골치 아파 죽겠다고요. 속보입니다. 에? 오늘 베이커리랜드로 오고 있던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베이커리랜드 유령의 집에서 일하는 배우들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전원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 아까 유령의 집에서 만난 분들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쵸? 그럼 아까 우리가 본 빵들은... 진짜 유령? 어? 유령! 사장님 같이 가요! 아니 왜 갑자기 뛰어가는 거지? 저기서 대체 뭘 봤길래? 꽃게 과자의 꿈. 엄마, 저 물고기 좀 봐. 어머, 예쁘네. 여보,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줄이 얼마나 길던지. 근데 계란이는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계랑이 당신이랑 간 거 아니에요? 설마 계랑이 얘가? 계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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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계랑아! 계랑아! 어디 있니? 꼬마! 위험해! 꼬마가 수족관 위에 올라갔대. 계랑아! 어서 내려오지 못해? 계랑아! 나는 꽃게달! 계랑아! 위험해! 당장 내려와! 보호자 되세요? 빨리 좀 말려봐요. 죄송합니다. 계랑이 너! 계랑아! 오지말! 난 어항에서 물고기랑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 넌 꽃게가 아니래도! 아니야! 난 꽃게 맞아! 넌 꽃게가 아니라 그냥 꽃게 과자야! 우린 꽃게 함유량이 6%밖에 안 된다고! 우리 애가 물만 보면 자꾸 뛰어들어요. 자기가 진짜 꽃게라고 믿더라고요.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지요. 이발사님, 저희 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발사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싫어! 싫다고! 난 바다로 갈 거야! 이것도 누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여기 한 번만 가보자, 어? 이발사! 빵에 시럽이나 뿌리는 시시한 곳이잖아! 아, 얘가! 꽃게 소인이 왔네? 귀여운 꼬마 꽃게구나! 꽃게? 왜? 아저씨 눈엔 제가 꽃게로 보여요? 그럼 바다로 가기 전에 멋지게 꾸미러 왔구나. 맞아요. 전 바다로 갈 거예요. 자자, 들어가자. 어느 바다로 가니? 태평양? 대서양?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사입니다. 와, 정말 귀여운 꽃게 손님이 오셨네요.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꾸미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말요? 그럼 진짜 꽃게들이 얼마나 울퉁불퉁 멋진 등껍질을 가졌는데. 넌 너무 매끈해서 과자 같은데. 과자? 바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이 얼굴로 바다에 들어가 봤자 물고기 친구가 아니라 물고기 밥이 되겠는걸.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멋진 꽃게로 꾸며줄게. 진짜요? 우와, 감사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 사장님, 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잘 구워진 붕어빵이야. 네네, 붕어씨. 붕어씨? 붕어빵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저수지에서 방금 기어나온 붕어인걸. 뻑끔뻑끔. 이 손님이 먼저 예약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자, 이쪽으로. 자,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꾸며드릴까요? 이번엔 좀 카리스마 있게 참붕어 스타일로 해주세요. 참붕어 스타일? 오케이! 아, 진짜 붕어처럼 된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저게 뭐야? 이상해! 하나도 붕어같이 안 생겼잖아. 자,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실패줄 제 스타일이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징그러운 게 무슨 붕어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참붕어인데. 아니야, 붕어는 노랗고 예쁜 줄무늬에 초롱초롱한 눈, 귀여운 꼬리를 가졌다고요. 우리 꽃게 손님이 붕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윌크, 사진 가져와. 넵! 이게 진짜 붕어지? 역시 사장님 실력은 최고예요. 사장님 덕분에 이제 저수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난 참붕어다. 뻑끔뻑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도 안 돼. 사장님, 저 왔어요. 엄청 귀여운 소라빵이잖아. 어서 오세요, 소라씨. 소라? 사장님, 지중해 스타일로 꾸며주세요. 오늘 어패류 동창회가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파도에 감 밀려온 뿔소라로 꾸며드리죠. 우와, 파도에 밀려온 소라라니 진짜 예쁘겠다. 자, 다 됐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완전 괴물이잖아. 무슨 소리야? 아주 잘 됐는데. 그니까요. 특히 이 뿔 진짜 멋져요. 윌크, 사진 좀 가져와. 이게 진짜 소라라고. 아니에요, 하나도 안 똑같아. 그렇군, 지렁이를 빠뜨렸잖아. 이제 완벽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저게 소라라니.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꼬마야, 너도 빨리 멋진 꽃게가 되고 싶지? 네, 저요? 조금만 기다리렴. 마지막 손님이 있거든. 사장님, 좋았어요. 엄청 귀엽게 생긴 문어빵이잖아. 오랜만이에요, 문어씨. 문어라고? 저건 문어빵이야. 오징어 양이랑 소개팅 있는데 이 얼굴로는 못 나간다고요. 멋진 대왕 문어로 꾸며주세요. 걱정 마세요. 최고로 멋진 연체동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저렇게 귀여운 문어빵은 아무래도 징그럽게 만들지 못할 거야. 사장님, 사진 준비했어요. 잘 말린 오징어 다리로군. 영차, 여영차. 문어의 진정한 매력은 다리에 있지. 테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를 섞어서 다리에 샤샤샤. 여기에 한번 붙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할 끈적이는 매력까지 더하면 이것이 진정한 문어발이지. 이제 뇌생남을 만들 차례야. 바다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머리. 바다 최고 매력남 돌문어. 사장님, 최고예요. 소개팅 잘 될 것 같아요. 대왕문어랑 아주 똑같이 잘 됐어요. 오징어 양이 보자마자 저한테 반할 것 같아요. 나는 대왕문어다. 오징어 양 기다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꽃게 손님 차례인가? 윌크, 사진. 꽃게는 흔하니까 개성 넘치는 털개로 꾸며줄게. 등딱지는 아주 거칠게 좀 촘촘히 박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털은 최대한 수북히 붙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안돼! 전 꽃게가 아니라 꽃게 모양 과자예요. 엄마 아빠 맞지? 나 꽃게 아니잖아. 계랑아. 그래, 우리 밀가루 반죽을 그냥 꽃게 모양으로 튀긴 거라고. 나 꽃게 되기 싫어. 그냥 과자로 살래.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스낵답게 바삭바삭하게 살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치즈 시즈닝 한번 뿌리러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들 나오세요. 다 갔나요? 아이고, 숨어있느라 힘들었네요. 맞아, 맞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비 확인하시고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이런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무슨 일이야? 나는 바다의 왕자 고래다! 뿌! 뿌!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저주의 거울. 또
또! 이번엔 나의 거울을 깼냐? 잘한다, 잘해. 죄송합니다. 이제 곧 손님들 올 시간인데 거울부터 사죠. 아휴, 가서 새 거울 사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오는 길에 또 깨지 말고. 거울을 어디서 사지? 자네 거울을 사러 왔군. 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오게 좋은 물건을 보여주지. 우와! 거울이 참 많네요. 이건 로코코 스타일 거울이고, 이건 바로크 스타일, 현대식 거울까지! 이 중에 어떤 거울을 사지? 이게 내가 추천하는 거울일세. 너무 낡았는데요. 모르는 소리! 이건 위대한 이발사가 사용하던 유서 깊은 거울이야. 르네상스 시대 왕실 이발사 꽈벨레오가 쓰던 거라네. 왕중만이 이 거울 앞에서 미용을 받을 수 있었지. 원래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지만 자네에게 특별히 10만원을 팔도록 하겠네. 네? 10만원이요? 사장님이 주신 돈이랑 딱 맞잖아. 자네와 이 거울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군. 싸게 가져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게. 대박이다! 낡은 거울을 10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네! 왕족들을 이발했던 이발사가 쓰던 거울이래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서 쓰레기를 사왔어? 이거 당장 내다 버려! 윌크 말이 맞아요. 르네상스 시대에 왕실 전속 이발사가 쓰던 고급 거울이에요. 이태리 장인이 절벽에서만 나는 참나무를 한땀한땀 한땀 깎아서 만든 거울로 경매가만 10억이래요. 정말? 갖다 버릴까요? 아, 무슨 소리? 이렇게 예쁜 걸 왜 버려? 난 원래 이 거울이 마음에 들었다고. 아이고, 예쁜 거. 자, 미용 끝났습니다. 우와, 최고의 이발사님이 하신 머리니 멋있...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전제 이발사님이 꾸미셔도 이렇다니. 전 절대로 예뻐질 수 없나 봐요. 미용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유통기한이 100년은 지난 우유 같아. 윌크, 무슨 일? 이게 뭐야? 나도 폭삭 늙었잖아. 할머니가 되었네. 상한 우유가 돼버렸어. 나는 변함없이 잘생겼군. 사장님은 그대로신데. 그건 이미 못생겨서 그런 거야. 그나저나 이 거울은 왜 이러지? 손님들이 이상해 보이는걸. 혹시 귀신이 쓰인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주에 걸린 게 확실해요. 대마사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대마사? 대마사. 그럼 전 퇴근할게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도사님, 거울에 쓰인 악령을 퇴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게나. 이런 건 식은 죽 먹기라네. 예. 아이고야. 무슨 일이시죠? 괜찮으세요? 저주를 받았어. 이 거울에 온몸이 베베꼬인 귀신이 산다고. 몸이 베베꼬인 귀신이라고? 뭐지? 오늘 정리한 건데. 이게 뭐야? 사장님, 무서워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야? 오지마! 오지마! 이 거울은 내 거야! 건드려! 살려주세요! 어? 응? 뭐야? 별거 아니잖아. 와, 유령님의 팔이 통과하니까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좋은데? 보쌈, 보쌈. 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모양이 꿀이야! 와, 유령님이 울어요. 여기 홍차 드세요. 고맙네. 그게 얼마짜리 찻잔인데? 죄송합니다. 죽어서까지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는 거요?
난 생전에 왕실 전용 미용사였소. 아, 거울 가게 주인이 말한 그 이발사? 그렇소. 난 젊은 나이에 가위를 잡았지. 한평생 수많은 왕족들의 머리를 해주었다네. 하지만 너무 바빠 내 머리는 이발할 수 없었지. 화려한 손님들의 머리와 한 번도 미용을 못한 날 거울로 보다가 그게 한이 되어 거울에 묶인 거라오. 너무 불쌍해요. 평생 한 번도 못 꾸며보고. 그게 우리 이발사의 숙명이지. 한 번이라도 멋있게 미용을 받는다면 거울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발사 양반, 내 머리를 이발해주면 안 되겠나? 사장님, 이분을 멋있게 이발해주세요. 네? 소원을 들어주면 이 거울은 내 것이 되겠군. 아, 좋습니다. 대신 유령님이 떠나는 순간 이 거울은 제 겁니다. 물론이지. 고맙네. 너무 잘 됐네요, 유령님. 자, 그럼 시작해볼까? 역시 난 미용을 받을 수 없구나. 울지 마세요, 유령님. 그래도 머리는 안 감아도 되잖아요. 난 평생 이발 한 번 못 받을 거야. 그런 소리 마세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하하! 어? 뭐 하세요, 사장님? 어? 나! 최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아! 와! 미용 끝났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고 말고 정말 멋있어. 고맙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군요. 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지울까요? 그림? 이럴 수가. 이 녀석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그렇네요. 유령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죄송합니다. 유령이어도 손님이면 만족스럽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 똑바로 와! 괜찮네. 어? 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건 처음일세. 이발을 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군. 고맙네. 자네들을 보고 있으면 진심으로 이발했던 날 보는 것 같아. 자네들은 진정한 이발사들일세. 저 거울은 이제 자네의 것이네. 유령님, 잘 가세요! 이젠 행복하세요! 아휴, 오늘도 한 건 했구만. 이제 이 거울은 내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혼이 빠져나가서 저주도 풀렸나 봐요. 안 돼!